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 TV 배틀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6일입니다. 제가 홈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버스가 오면 바로 타고 여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덥네요. 그런데 여기 버스 정류장 근처는 아주 시원합니다. 예, 지금 제가 버스를 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들 오늘도 파이팅 있죠?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지금 팀원들이 다 원주에서 콜을 잡고 나가고요. 저는 지금 센츄리 21에서 강남 가는 콜을 하나 잡고 지금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차를 가지고 여주로 가야 되겠다라는 포기를 했었는데요. 가는 도중에 여주 가는 도중에 콜이 떴네요.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한 5km 정도 남았는데 자, 출발지에 도착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한 콜 했네요. 문방에 와서 콜 잡고 강남으로 이동합니다. 예, 좀 이따 다음 화면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들어왔네요. 예, 들어왔습니다. 센츄리 21 들어왔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삼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90km, 1시간 30분에 걸쳐서 역삼역 근처 도착했습니다. 결국은 팀원들 다 픽업을 하고 이제 거의 포기 상태로 오는 길에 센츄리 21에서 콜을 하나 주었네요. 결국은 제가 서울로 다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콜 하나 연결해서 홈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2시 35분입니다. 제가 역삼역 쪽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콜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바로 도착하자마자 9000 콜이 뜨긴 했는데요. 제가 우선 마음의 정돈이 아직 안 돼서 콜을 잡지 않았습니다. 좀 있다가 제가 여기서 한 30여 분 대기하면서 콜을 한번 두 번째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오늘 업무 잘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콜을 잡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길 건너편에서 콜이 하나 떴네요. 과자동, 인천 과자동 갑니다. 염리동 경유에서 가는데요. 콜 잡았습니다. 과자동 가서 콩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콜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있다가 나온다고 하시니까 바로 이동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지 빌딩 도착했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동 진주 4단지 도착했습니다. 45km, 1시간 40분이 걸렸네요. 염리동 거쳐서 가자동까지. 사실은 이게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하니까 아주 먼 운행이었습니다. 인천 쪽이어서 아무튼 잡긴 했는데요. 단가도 괜찮고요. 근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좀 전에 여기에서 군포 가는 콜이 있었는데요. 내려가는 콜이어서 잡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콜이면 아무 콜에도 잡겠습니다. 현재 지금 1시 10분인데요. 특별히 콜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한 나흘 동안 그동안 7개월 동안 계속 저의 일기를 작성했는데요. 나흘 동안 쉬면서 생각도 하고 또 책도 보고 또 여러가지 구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나흘 동안은 영상을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찍은 영상도 제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제가 일기를 써야 될지를 한번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운행을 7개월여 운행을 정리하고 며칠간 휴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 가자동인데요.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인천 가좌 초등학교네요. 제가 여기서 좌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연결해서 홈 쪽으로 이동해 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30분이요 기다렸는데요. 작전역으로 가는 카카오가 떴네요. 예, 아주 행운의 콜입니다. 작전역으로 가면 뭐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저 앞인데요. 문제없이 복귀하는데 문제없을 것 같네요. 저쪽 앞입니다. 불과 200m.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홈으로 간다. 네, 제가 모시고 계산동으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픽업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픽업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앞에서 작전역으로 하는 콜이 떴으니까 말이죠. 행운의 콜입니다. 이런 행운이 계속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전역에 가서도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9km 15분에 걸쳐서 작전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 홈으로 가는 콜이 있네요. 바로 제가 택시 찬스를 써서 잡았습니다. 한 4.5km 되는데요. 뭐 택시를 타도 홈으로 이동하니까요.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카카오를 불렀습니다. 바로 연결이 됐네요. 예,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예, 가람마을 일단지 37km 35분에 걸쳐서 모셔드렸습니다. 예, 이제 홈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야, 오늘은 그래도 동선을 잘 잡았습니다. 잘 연결돼서 홈 근처 옆단지로 도착을 했네요. 오늘 하여튼 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콜을 잡아서 대단히 행운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걸으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며칠간 좀 쉬면서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람마을 일단지에서
일단지 앞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일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